안세진이 고딩 7번 뭐죠? 10박. 아, 10박발. 몇 가지 방법이라고?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 저도 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10박발은 슬로우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10박짓을 배우러 오는데 발을 모르니까 서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못 써볼 것 같아서 대충 그동안 대충 하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발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은 보지 마세요.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남자 왼발이 일곱, 여덟, 아홉, 열이에요. 이렇게 왼발로 조절하는 거예요. 왼발로 핸들 조절할까? 이게 10발. 여기서 이제 뭐 양손국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박은 이쪽에서 보시면 그래요? 정면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발이 일곱, 여덟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안세진이 4박 하거든 하셔도 돼요. 자, 그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똑같은 10박을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네. 여자를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여기까지. 아까는 여기서. 자, 세 번째는 밥 싶다니까 여자 뒤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 세 번째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자 뒤에. 그래서 밑에 사람이 놀고 있으면 그냥 카트 쳐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박은 어쨌거나 옆박을 남자가 여자를 가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이렇게 섰을 때 나란히 섰을 때 여성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요 손 잡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이제 10박 발이 여자가 10박으로 가게끔 남자가 10박을 잡아주는 네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CD 사서 슬로우로 보시고 저한테 와서 1시간, 시간당 특강 가능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8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